안녕하세요, 김명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코로나 사태의 캐나다 농장 이민 정착이라는 내용입니다. 5월 10일 2020년이고요. 오늘은 마더스 데이로 평소 같았으면 코로나 이런 사태가 아니었으면 마더스 데이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족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비디오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간단한 목차로 제가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이제 농장 취업비자의 진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일 텐데요. 과연 이제 한국에서 농장으로 이렇게 바로 올 수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주일에 상담할 때마다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착 방법 시나리오, 이제 리밍턴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정착 후 그다음에 그 자기 설계, 그러니까 직무 설계, 그다음에 영주권 후에 정착, 그다음에 자녀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농장 취업비자를 이제 7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직접 관여한 거는 대략 한 2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은 이제 제가 이쪽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한 적은 없지만 그 나머지 2년은 제가 이걸 직접 뭐 서류도 만들고 작업을 회사 소속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LMI, 그리고 이제 또 제조업에서의 제가 LMI 경력이 있는 이거를 직접 LMI 영주권을 직접 한뭐 저희 회사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경력이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이제 고급 기술 직종,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타워 제조업체에서 이제 그 용접하는 고급 용접을 하는 그런 기술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그 로봇 테크니션, 그리고 이제 그 금형 수리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캐나다 이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구하다가 못해가지고 저희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해외에서의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이벌 마켓이라는 거는 레이벌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예전에는 LMO라고 그랬는데 레이벌 마켓 오피니언, 같은 말입니다. 예, 캐네디언들의 잡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뽑고 캐네디언을 안 뽑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허가 증서입니다. 그리고 퍼지티브 레이벌 마켓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 가능하고요. 네가티브 레이벌 마켓의 경우 취업비자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로 혼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자메이카를 주로 한 단기 시즌 농장 취업 허가, 시즈널 마이그런트 워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8개월입니다. 그래서 혼두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도시, 이제 산 페드로 술라, 테구치갈파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리크루팅 이제 하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사람 이제 농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데려오는 프로세스를 하고, 이제 거기가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가족이 있지만 이제 혼자 와요, 주로. 혼두라스 같은 경우는 램피라라는 그런 화폐 단위를 쓰는데, 캐나다에서 번 1년 한 달치가 그 혼두라스에서 12개월치를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만 일하고 가도 20년치의 그 이제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라면은 이제 혼두라스에서 뭐 자동차 샵을 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 받을 생각은 없어요. 과테말라도 보통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멕시코도 한 5배 정도, 그다음에 자메이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8배에서 10배 그 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한 단기 시즌 농장 취업 허가, 그리고 장기 농업 취업 비자는 유효 기간 2년이나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닌 싱글 입국으로 이제 주로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은 고국에 두고 거의 안 빠지면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을 하면서 자기 계약 기간을 채우고 이렇게 일을 하고 가게 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집안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거나 그만두고 집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뭐 상당 소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짜 일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리크루팅 하는 데에서 이제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뭐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는 해서 뭐 무단결석 뭐 아예 기숙사를 안 들어와서 뭐 현지에서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절도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이제 그냥 그 고국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 돈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뭐 실력이 안, 아니 그 작업량이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생산성이 안 나와서 이제 뭐 정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티켓을 끊어주는데 멕시코는 보통 한뭐 싸게 가면은 디트로이트에서 그 멕시코 시티까지 가는데 뭐 150불짜리도 뭐 잘하면 끊을 수 있어요. 편도로. 뭐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항공권을 끊는다더라도 1500불, 1000불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농장 노동허가 비자는 뭐 어떤 이주공사, 한국에 있는 어떤 이주공사도 그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그 고용주가 확정된 그거를 취업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취업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뭐 정착이라든지 뭐 그런 뭐, 그 취업 비자 개런티 이외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뭐그 부분에서 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고용주와 그다음에 이제 피고용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금전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남미에서 오는 농장 근로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으로 생산 효율이 현지 비경험자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현지인 3명 고용으로 남미 농장 근로자 한 사람과 맞먹다고 볼수 있습니다. LMI 지원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 회사가 부담해야 되고요. 고용주가 구인 시에 소송을 목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일반적인 그뭐 기본적인 계약의 경우에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프로베이셔너리 피어리드가 있어서 회사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 이제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고요. 비교적 고용의 탄력성이 없는 LMI 비자의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LMI를 받아서 왔는데 일을 한지한 2주 됐습니다. 아, 못하겠어 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들 30일 안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신분을 만들지 않은 이상. 그리고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3, 4개월 뭐 2,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 그러면은 빨리 그 LMI가 있는 회사를 가서 또 저기 비자를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안된 사람을 이제 LMI에 넣었다가 여러 가지 회사가 받는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LMI를 한 300개씩 이렇게 하게 돼도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그 신청서가 100개, 뭐 200개, 300개가 아니고 신청서 한 장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쫙 들어가는데 이름을 다못 채우면 그 6개월 안에 이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LMI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월 달에 이제 LMI가 이미 없는 상태죠. 혼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LMI를 지원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을 때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신문 광고 해야 되고 원주민 광고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 이런 거를 프로세스를 다할 수가 한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효 기간 6개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LMI를 다못 채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 그 LMI 승인이 나오고요. 2월, 3월 초에 그다음에 승인이 나오면 이제 사람 채워서 이제 8월 이제 그 6개월 있으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LMI가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죠. 현실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생클레어 대학의 리크루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윈저나 차람 캠퍼스 또는 이제 다운타운 캠퍼스 또 그다음에 토론토 캠퍼스 이렇게 있는데 싱글 또는 자녀 없는 커플에 입고 이제 졸업 후에 나이가 보통 이제 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체력도 되고 농장 근로가 이제 자신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선택에 이제 짧게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취업 비자를 그 후에 받아서 이제 9개월 안에 이제 그 경력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주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제 LMI를 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도 없이 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접, 그다음에 웹 광고, 간병인, 그다음에 퍼스널 서포트 워커, 그다음 보안, 3학기 속성이고 방학 없이 연속입니다. 그다음에 오피스 사무 중에서 메디컬 쪽이고 3학기 속성이고요. 미디어 융합, 인사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학사 후 과정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3학기 속성이고 방학 없고요. 전기 기초, 이거는 뭐 전기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이제 그 베이직 이론을, 시어리를 배우는 거예요. 국경 수비는 이제 3학기 속성인데 캐나다 볼더 서비스 에이전트 이제 볼더 프로텍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시민권자만 국경 수비대에 지원이 가능해요. 저도 시민권을 2012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받자마자 이제 저도 이 캐나다 보르 서비스 에이전트에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체력장 통과하고 그다음에 영어 시험 통과하고 불어 시험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통과하고 적성 검사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터뷰 그만명 뽑는 데에서 이제 그뭐 500명까지 이제 해서 인터뷰를 봤는데 이게 와 인터뷰 한 제가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라서 인터뷰에는 자신 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을 보는데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뭐그 범죄 관련된 그리고 국경 그뭐 검역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게 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 떨어졌구나. 시작할 때는 진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단위 자녀들 동반 30대 이상 가족 입국은 2년 이상 학업하면서 배우자 오픈 퍼밋으로 농장 부족 친구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여러 가지 뭐 경험을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가능성 있고 또 방학 때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학기 중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ELTS 5.5 받고 그다음에 윈저에 정착하는 것보다 리빙턴에 바로 정착해서 한 분은 이제 생클레어 다니고 35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기 중에 파트타임 방학 동안 풀타임 하면 학비 전액 그 15,000불 정도는 벌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경우는. 정착 방법 시나리오에서 리밍턴 정착. 저도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와가지고 4개월 만에 이제 와이프에게 이제 저희 두 번째 차를 샀는데 그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뭐저 혼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다 같이 정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동 능력 이제 여기저기 갈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차량 구입을 하면 됩니다. 차량 두대중한 대는 저렴한 2,000불 뭐그 안쪽에서 차를 구입해서 이제 동네 출퇴근용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차가 오래되면 고장이라기보다도 뭐 소모품을 많이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장도 물론 나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살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 한번 딱 고장 나면 이게 딜러샵 가져가면은 딜러샵이나 리페어샵 가져가면은 뭐 시간당 거의 100불씩 받는데 뭐 저기 부품이 한 30달러라도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동차 이제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모품 갈고 뭐 엔진 오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플러싱 뭐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패드 뭐 로테이션 뭐 요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패드 관리 그다음에 브레이크 관리 그리고 오일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보면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리밍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온타리오의 상위권 학권이다. 이전 비디오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리밍턴은 진짜 안전한 도시고 뭐 이렇게 범죄가 많이 없는 도시입니다. 은퇴 및 레저가 적절히 융합된 도시로서 인절로 이제 굳이 물건을 사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젊을 때 이제 30대 중반 초중반에
이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팜에서 일을 하면서도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포엔트필리 국립공원 캠핑장은 코티지 오두막집, 여기 전기 난방 사계절 캠핑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5분 거리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그 포인필리 그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인트필리는 캐나다의 최남단 땅간 마을이고요. 이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끝에 이제 삼각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캐나다에서 최남단이 이제 디트로이트 북쪽에 있는 최남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국립공원이고요. 이게 공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계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어딘가에서도 이제 그 12월 31일 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그 포인필리에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아주 좋은 그런 산책거리고, 자전거도 저희 많이 탔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전거를 쭉 타고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42선, 이제 그 38선이 아니고 이제 42선, 42도가 되는 거죠. 국립공원이 이렇게 이제 계속 영상을 보시면 여기 로케이션 랩스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캠퍼스 코브 위틀리에 있고, 여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뭐 주말에 뭐 일찍 뭐 쉬고 특별히 할일 없으면 이제 캠핑 금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윌로우드 캠핑장은 에머스버그 있고, 이렇게 가까운 15분에서 15분 거리에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개인가 있고, 자녀들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YMCA에서 이제 포인트필리 캠핑장이 있어요. 여기는 또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고, 이제 뭐 자녀들을 일주일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캠핑장에 아예 보내서 재우고 이제 리더십 훈련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로우드 캠핑장은 이제 에머스버그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전트 밸리라는 거는 이제 10분 거리 이제 킹스빌에 있고요. 미시간 오하이오 미국 캠핑장에, 저희는 또 미국으로도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 있는 건 저희 다 갔다 온 거. 할버타운 RV, 인디안 밸리, 피로리 파크,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그린필드 캠프그라운드, 그다음에 블루그래스 캠프그라운드, 스완톤에 있는 거, 써니스 캠프그라운드, 캠프 샌더스키, 이렇게 다 많이 다녀왔죠. 그 놀이동산 레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콜라센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 리밍턴 페어, 해로우 페어, 윈저 페어, 그다음에 콜로센티는 이제 그 그린하우스 안에 이제 놀이동산이 있는데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윈저 페어는 이거는 이제 놀이동산이 저희 집 근처로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그 티켓 끊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거고요. 시덜 포인트나 칼라리 리조트는 샌더스키 오하이오에 있는데, 저희 리밍턴 페리 그러니까 타고 차 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국 샌더스키 오하이오에 도착해서 차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또 레저 즐기고 오고 그럽니다. 스키도 이제 여기 1시간 반 거리에 이제 스키장이 있어가지고, 미시간에 가면은 이제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이제 스키하고 보드 탈수 있고요. 또 아이들 또 강습도 할수 있어요. 뭐 저희 뭐 하키장하고 컬링장, 뭐 집에서 2분 거리 뭐선 패럴, 그다음에 컬링 클럽 이렇게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된 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텐츠가 돼가지고 12년이 이제 지났고요. IELTS 5.5를 받고 이제 부득이하게 못 받을 경우에는 최소 6단계, 이제 그 6단계면은 6, 7, 8 이제 하면 되니까 두 달씩, 6개월이면은 이제 본과에 갈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뭐 그렇게 영어 시험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기 아예 이제 그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 보시고 생클레어 칼리지에서 이제 조건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부로 있는 동안에는 자녀들 학업은 할수 있지만 또 이게 그 취업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본과를 갈 때까지 일단 어느 정도가 지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ELTS를 받을 수 있다면 IELTS 받고 오시고요. 그게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정착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영주권 받고 집 구매 시 다운페이 받는 데 사용할 것. 이게 그 캐나다에서 집을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좀 적어도 팜이나 이런 데서 제너럴 레이버를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이제 직장을 잃더라도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실업된 거에 이제 55%까지 이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500한 일주일에 뭐 많이 뭐 맥시멈으로 한 507, 80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제 직장을 잃었어도 뭐 그거에 뭐 저기 그래도 한 4,000달러 정도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리고 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낮은 분들은 그래도 뭐한 2,500불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집을 무리하게 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샀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20% 미만으로 다운페이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모기지 그 부도보험 이런 걸 들어 모기지 디폴트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데 또 집도 이제 좀 작은 집 샀다가 좀 다시 또큰 집으로 또갈때또 지금 집에 있는 뭐 토지 이전세 1.5% 변호사 비용 1.5%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주는 수수료 5에서 6% 정도 하면 10%가 다또 이제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인슈런스도 1.5%에서 3%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재산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산 다음에 계속 옮기고 그러는 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뭐 7년 이상 갖고 있고 그래서 7년을 집을 보유했을 때 이자하고 이제 원금의 페이먼트가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저한 1년은 뭐 이자는 90%, 뭐 원금은 10%, 2년짜는 뭐80%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모기지 이자를 먼저 이제 받는 그런 비율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자가 낮더라도 뭐 그게 낮은 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은 모두 은퇴연금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작년 소득의 18%까지 저축 가능해요. 돈을 안 벌었으면 이 은퇴연금을 저축할 수가 없고 저의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캐나다의 연금은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노령연금 이제 40년 거주하면 주는 돈이 한 600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국민연금이 이제 한뭐잘 많이 받으면 한 2,000, 2,000, 뭐 1,300불 정도 되죠. 1,300불에서 그래도 되고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은퇴저축연금이라는 RRSP를 이제 또 들게 되죠.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뮤추얼 펀드나 GIC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수익률이 이제 뭐 좋을 경우에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선물 옵션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계속 은퇴연금으로 통장을 해서 이제 집을 살 때까지 계속 그한 2만 5천 불 부부 각자 2만 5천 불을 모아서 그 5만 불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다운페이로 쓰게 되면 이 돈은 나중에 집을 구매할 때 과세 없이 100% 인출해서 집을 살때 쓰이고 생애 최초 주택 그 프로그램인 홈 바이얼 플랜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자 없이 다시 그 자기 그어그 은퇴 그 연금 통장에 다시 이제 들어 15년 후에 다시 그게 다시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미 은퇴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누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 없이 제가 혼자 이제 그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도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어느 정도 공식처럼 된 컨텐츠예요. 그래서 민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급여는 높으나 자동차 국경 산업이 경기 침체 시에 타격이 크고 농장은 이제 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11년 동안 여기를 살고 이제 민저에서도 한 1년 8개월 살고 오하이오에서도 2년 있었는데 항상 여기는 그팜 산업이 바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자동차 제조업 그런 공업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 뭐 부품 만드는 그런 용접 회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들이 이게 굉장히 또 사계절 산업이 될수 있는 게또 작물이 이제 직접 조명. 제가 8년 전에 이제 그이 필드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직접 그 HPS 라이슬 이런 고급 기술은 겨울에 이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뭐 보일러도 기름 보일러도 그뭐그 저기 나무 재활용 그런 걸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또 사계절 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타 산업은 경기 침체이나 농업은 이제 코로나 특수에 있고요. 이거 저기 그 사람들이 이제 2주 자가 격리 기간 동안은 더 바빴어요. 그래서 뭐 60~70시간씩 일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으로. 작년에 남미 근로자 고용으로 거의 소진되었던 이제 그 LMI 노동허가서가 올해는 이제 못 채우면서 이제 승인 후 이제 만기 180주 전에 남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유효한 취업 비자로 농장에 취업해서 이제 막 런던이나 키치너, 뭐 밴쿠버, 그다음에 오타와 뭐 이런 각종 등지에서 뭐 영주권 대안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그 부족 직군이라든지 그 AFIP 농장 파일럿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차량 켄트 RIP 리저널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여기 위틀리가 여기 저희 그 리밍턴 15분 거리에 있지만 여기가 차담 켄트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RIP에 포함이 되고요. 제조업이 레이오프 돼서 수입이 감소돼서 다른 직장 알아볼 때까지 자금이 소진하나 뭐 4개월 놀면 한뭐 16,000불 그냥 세이빙 했던 거 금방 없어질 수 있죠. 농업은 꾸준하거나 바쁜 여름에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이제 주 6일 근무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부터 이제 휴가를 써서 이제 그롱 위켄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빅토리아 데이이기 때문에 그 5월 19일 날이 이제 휴일이거든요. 아, 18일 날이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롱 위켄드에 어디 짬짬이 휴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많이 놀러 다녔고요. 제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제가 이제 뭐이 부분을 아주 내로우하게 설계하는 그런 설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체 제가 리밍턴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렇게 최적화된 그 정착 관리를 즉 한번 진행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및 직무 설계, 그다음에 주택 구매 설계, 그다음에 은퇴 연금, 자녀 학자금 적금,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옵션 선물 금, 그다음에 임대소득, 그다음에 세금 환급의 지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각종 그 담당자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주택구매 같은 건 모기지 브로커, 그다음에 뭐 리얼터,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나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저와 같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그려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투자 부분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 컨설팅에서 info mj hr consulting 점 웹사이트, 그래서 카톡으로는 mj dbm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라라는 그런 책을 제가 29세에 이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경력은 10년, 그다음에 인사 안전 생산 총 경력 12년, 그다음에 지게차 크레인 사다리차 글로그아웃 그 공인 강사로 지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타리오 안전관리 조인 헬스 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자격을 갖췄고, 그다음에 캐나다 인사협회 정회원, 그다음에 미국 인사협회 회원, 그다음에 세인클레어 대학 등록 공식 에이전트로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J HR 컨설팅 펌, 그다음에 유학원, 그다음에 유학 그 업무는 제가 5년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기 캠프, 그다음에 이제 이민 컨설턴트, 회계사, 그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업무의 정확한 처리를 제가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가 잠깐 와서 좀 디스럽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그 투자라든지 이런 그런 재테크 쪽으로도 20대 후반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캐나다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시 도약할 준비가 되는 게한 제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온타리오주에서는 특별히 없는 대안이 없는 가운데 보다 그래도 확실한 그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은 인디맨드라든지 그다음에 AFIP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리저널 RIP 차량 켄트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각자의 그 환경에 맞게 제가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여러분들의 상황에 공식에 적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